사실 코로나 이거에 예전처럼 여행을 많이 못 다니고 연주를 많이 못해서 적응이 처음에 안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투어를 처음 한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한게 작년 서울에서 한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연주였고, 개인적으로는 일상생활로 잠시나마 돌아가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말 작년에 한 연주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연주 그리고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요. 올해에도 또 지금 물론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연주를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연주하는 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연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느끼게 된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생각하던 쇼팽하고 지금 내가 다시 이제 또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연주를 하셨지만 다시 녹음하면서 뭐가 달라진 게 있는지 그런 게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쇼팽 콩쿠르가 올해 1년 연기돼서 조금 있으면 동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승하신 지 이제 벌써 몇 년이 굉장히 오래 지났지만 직전 콩쿠르에 우승자로서 쇼팽 콩쿠르라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여쭤본다면 쇼팽 콩쿠르에 출전하는 이제 뭐 후배들도 있고 아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언 같은 걸 해주신다면 쇼팽 콩쿠르에 어떻게 임하는 게 좋겠다. 쇼팽 콩쿨 당시에는 아마 제 연주 스타일이 지금이랑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콩쿨이라는 환경 속에서 연주를 하려다 보니까, 안 좋게 말해서 좀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콩쿨 이후에 훨씬 더 자유롭게 제 음악을 할수 있었고, 근데 5년 전이랑 어떻게 다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쇼팽을 연주하면서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맨날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은 똑같이 보이는데 남들이 보기엔 늙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연주 스타일도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쇼팽 콩쿠르는 저한테 많은 기회를 줬고 당연히 그때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되게 긴장되고 끔찍한 기억인데요. 너무 그때 긴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우승을 했을 때 가장 처음 든 생각은, 아, 이제 콩쿠르 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기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쇼팽 콩쿠르 덕분에 제가 이렇게, 원하는 연주를 많이 할수 있었고, 좋은 음악가들과, 좋은 연주자들, 아니면 홀,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할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쇼팽 콩쿠르 이번에 참가하는 분들에게 조언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우승을 어떻게 하는 뭐 비결이 있었다면 이제까지 제가 나갔던 대회에서 다 우승을 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항상 콩쿠르는 운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그리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해서 무대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는 그냥 너무 많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운에 맡기고 마음 비우는 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어떤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염두에 두셨거나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고 음악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좀 변화가 있었다면 실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면 좀 사실 제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연주가 미국에서 3월에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은 이미 약간 진행이 된 상태였고, 유럽하고 미국은 시작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베를린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 주 연주부터 모두 다 캔슬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 캔슬되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기대가 됐었어요. 그 시간들을 활용을 어떻게 할까, 뭐 어떤 곡을 배울까, 아니면 무슨 취미 생활을 뭐 해볼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 따라 이게 심각하다는 걸 점점 느껴가지고 사실 되게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아티스트들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새로운 곡을 익히려고 해도 그게 잘 손에 안 붙고, 왜냐하면 다음 연주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곡을 완성하려고 하진 않았고요. 평상시에 못 해본 거, 그냥 바흐 파르티타 전곡을 그냥 집에서 하루 동안 쭉 쳐보던가, 뭐 베토벤 소나타 뭐 여러 개를 그냥 악보 읽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연주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고, 그리고 물론 음악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콘서트를 많이 하게 됐는데, 온라인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제가 중계를 하는 걸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그거에 되게 적응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관중 콘서트는 그 정말 그 라이브 콘서트를 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연주자로서 관객의 소중함도 알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앨범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피아노 6곡 2번 스텔스 전곡 이렇게 연주를 하셨는데, 그 곡에 어떤 교수님만의 그런 걸 좀 담아내고자 하셨는지, 곡이 어떤 곡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네이션와이드 투어를 하시면서 좀 레어한 피스들을 많이 좀 앞부분에서 보여주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결정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앨범 쇼팽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많은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요. 2016년에 쇼팽을 녹음을 하고 의식적으로 쇼팽 곡을 녹음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쇼팽 콩쿠르 우승자가 정말 많은 그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기회가 열려 있고, 커리어를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로드들이 탐내하는 자리지만, 또 위험한 점은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각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서 의식적으로 다른 작곡가들의 곡을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뷔시, 모차르트, 뭐 슈베르트 리스트 등을 앨범을 녹음을 하고, 이때쯤이면 이제 쇼팽을 다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녹음을 했고요. 프로그램은 그렇게, 저는 사실 프로그램 정할 때 엄청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정하진 않는 스타일인데, 제가 원하는 곡, 아니 좋아하는 곡, 아니 하고 싶은 곡을 주로 하는데요. 5년 전에 콘체르토 1번을 녹음을 했기 때문에 2번을 같은 악단과 같은 지휘자랑 해서 사이클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콘체르토 2번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5년 전에 발라드 전곡을 했기 때문에 스케르조 4곡, 그러니까 발라드 스케르조 소나타가 제가 생각했을 때 쇼팽이 작곡한 곡 중에 가장 무게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길이 면으로도 아니면 구성 면으로도 가장 서브스텐셜한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곡을 녹음을 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생소한 곡을 이제까지 연주한 적은 많이 없는데요. 뭐 이번에 야나직 소나타를 연주를 하는데, 사실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곡인데 일반 관객분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생소한 곡을 앞으로 많이 하겠다 이런 말은 조금 창피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많이 시도를 안 해봐가지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야나직 소나타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크 음악이지만 뭐 많이는 연주 안 되는 핸델이나 뭐 이런 곡들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가장 매력적인 작곡가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다음 앨범은 어떤 작품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피아니스트로서 매력적인 작곡가는 사실 몇 명으로 간추리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훌륭한 작곡가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쇼팽은 특히 피아노를 위해 거의 일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거의 심포니는 아예 안 썼고 모든 작품이 피아노를 위한 곡이기 때문에 쇼팽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작곡가고 근데 또 베토벤 같은 경우는 쇼팽과 다르게 피아노 소나타에서 오케스트라가 들리듯이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쇼팽보다는 스펙트럼이 넓은 작곡가에서 또 그것도 다른 매력이고 그래서 어떤 작곡가가 제일 매력적이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다음 앨범은 이제까지 안 해본 또 작곡가를 해볼 것 같은데 바로크 쪽으로 아마 해볼 생각이에요. 지난번 쇼팽 녹음하셨을 때 굉장히 여러 테이크로 녹음하셨지만 결국 마지막에 했었던 때 작업을 선택했다고 들었었는데요. 이번 앨범을 녹음하시면서는 어떠셨는지 또 녹음 과정에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지금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스스로 어떤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콘체르토 같은 경우에는 솔로 곡을 할 때보다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쉬웠던 것 같아요. 고를 수 있는 메탈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솔로 같은 경우는 스케일저 같은 경우는 제가 꼭 하는 게 녹음을 다 마치고 뭐 프로듀서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콘서트 같이 쭉 한번 치거든요. 모든 녹음을 마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스케줄 2번이랑 3번이 거기 테이크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피아니스트로서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아직 성공했다 막 이런 거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음악가로서, 피아니스트로서 성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고 아직도 저는 배워나가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40살이 되든 50살이 되든 똑같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면 완성됐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발전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떤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뭐 피아니스트로서 지금 유럽이나 뭐 외국에서 활동한 지는 5년 조금 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연주 활동하는 거는 이제 조금 적응이 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다시 못해가지고 또 이번 투어 하면서 또 새로운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매일 피아노만 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영감을 얻고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어떻게 보내시는지 뭐 취미가 있으신지 이런 게 궁금해요. 저는 취미가 사실 딱히 없어요. 그리고 음악 자체를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쉴 때도 그냥 음악 듣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이나 뭐 그럴 때는 연주도 보러 갔고 그리고 영감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요즘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떤 곡을 치면서 이 곡은 이런 느낌이고 이걸 사람들한테 전달해줘야 되고 나는 이런 영감을 받아서 이런 거를 딱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관중 입장에서는 그걸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영감 받고 이런 거는 되게 음악을 하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되게 추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 곡을 연주하면서 해석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항상 모든 방면 아니면 방법을 열어놓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남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선입견이 없이 남들의 의견도 듣고 남들이 말하는 영감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듣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열어두려고 해요. 앞에 비슷하게 설명 주시긴 했는데 이제는 쇼팽을 다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닌데 음반 녹음할 때는 계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 혼자 음반을 막 녹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그 음반을 녹음을 하면 그 다음 시즌에 그런 프로그램을 연주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쇼팽 녹음을 하기로 결정한 건 한 2018년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미팅을 갖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5년이니까 그 이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 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정한 건 아니고 그래서 2020년에 원래 녹음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영국의 스튜디오가 다 문을 닫고 그래서 2021년 3월이랑 4월이랑 나눠서 녹음을 하게 됐었어요. 그럼 쇼팽 타인할 때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협주곡 1번을 많이 부르시고 대중적으로도 1번의 인지도 훨씬 더 높은데 상대적으로 이번에 앨범에 포함된 콘서트 2번의 매력이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쇼팽 콩쿨 파이널 때 1번을 연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2번을 그 전에 연주한 적이 없어가지고 1번을 하는 게 더 저한테는 안전했고요. 왜냐면 콩쿨 때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리고 사실 제가 일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중의 입장으로서는 파악하기 힘든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해왔고 전공을 했기 때문에 1번이 더 대중적인지 2번이 더 대중적인지는 사실 잘 감이 안 오는데 2번이 좋냐 1번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2번의 2악장은 쇼팽이 쓴 곡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중 하나인 것 같아요. 1번의 2악장보다도 저는 2번의 2악장을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쇼팽 콩쿨에서 1번을 더 많이 보편적으로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길이도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더 길고 보여줄 수 있는 테크닉이나 음악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2번이 제가 봤을 때 1번보다 섬세한 면이 더 많은 것 같고 조금 더 2악장 같은 경우는 특히 스트럭처 같은 것도 되게 더 자유롭고 1번 2악장보다 그런 것 같아요. 직접 본인이 연주하면서 들었던 이 곡에 대한 느낌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국내에서 리사이트를 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작년과 올해 연주 녹음할 때와 이제 리사이트를 할 때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부탁드립니다. 사람마다 녹음에 대한 철학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글렌 골드 같은 아티스트는 정말 녹음실을 더 선호했던 아티스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를 더 선호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녹음을 할 때도 최대한 라이브 콘서트처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관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음악에서도 차이가 나가지고 하지만 그 최대한 가깝게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녹음실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연주하는 것처럼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들어보면 또 느낌이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주할 때는 확실하게 조금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연주도 그렇고 제 느낌도 그렇고
관계 같아서 받는 에너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른 이유는. 아까 전에 뭐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작업을 꼭 해보고 싶다라고 염두에 두고 계신 거 있는지 그리고 좀 가까운 그 미래에 계획된 일정 같은 게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스스로 계획적이지 않다고 말을 한 것은 이게 되게 건강하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 내일 고민은 내일 하자 이런 전 생각을 갖고 살고 있어요. 오늘 일단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 할 일은 내일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까지 연주 활동을 하고 사회였던 것 같은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카네기홀에서 리사이트를 하고 싶다, 뭐 벨린필이랑 협연을 하고 싶다, 뭐 비엔나필이랑 협연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는 그런 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좋은 연주를 하는 게 되게 저한테 많은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작업이나 뭐 프로젝트 이런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연주를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좀 좋아져서 계획되어 있는 연주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아마 하반기 10월, 11월쯤에 한국에 귀국을 해서 연주를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마 협연을 주로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마티아스 게르네랑 그 바리톤이랑 음반도 내서 내년 3월에 미국 같이 투어할 예정도 있고요. 아까 1번의 비디오에서 2번의 좀 매력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스케리초도 마찬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스케일조는 정말 네 곡 다 성격이 다르고 다 훌륭한 곡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음악도 마찬가지로 추억이나 그런 약간 메모리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케일조 2번은 저랑 되게 추억이 많은 곡이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연주한 곡인데요. 그 곡을 중학교 3학년 들어가기 바로 전에 2009년 1월쯤에 정명훈 선생님 앞에서 연주를 해가지고 정명훈 선생님과의 인연도 생겼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이 곡을 우연히 연주하는 걸 들으러 오신 신수정 선생님, 저희 선생님과의 인연도 이 곡 때문에 생겼고요. 그래서 어떤 곡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스케일조 2번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쇼팽 콩쿠르 세미파이널 곡을 마지막 곡으로 연주하기도 했었고. 18일 연주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면. 작년에 투어를 했을 때 그 앵콜 공연 예술전당에서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못하게 됐었어요. 그때도 온라인 중계를 하기로 했었는데 못하게 돼서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긴장이 저도 많이 되네요. 그 한국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콘서트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그런데 뭐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1부 때는 야나직 소나타와 라벨 밤의 가스팔을 이번에 녹음한 스케줄 내곡을 하는데 라벨 밤의 가스팔은 제가 연주한
피아노 솔로 중에 테크닉적으로 가장 어려운 곡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라벨 밤의 가스퍼라는 곡이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곡으로 유명한 곡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위주로 들어서 그래서 그런 음악적인 특별한 게 약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도 너무 저는 거의 완벽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이 연주하고 싶은 곡이고 제가 특히 젊었을 때 많이 연주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앨범에 보너스처럼 다른 곡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큰 이유는 없었고요. 제가 녹음도 마찬가지, 콩쿨과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녹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곡을 녹음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만 이렇게 딜럭스 그런 버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도이치 크라운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골랐던 것 같아요. 온라인 보면 좀 힘들어하신다는 걸 보면서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온라인으로 공연하시면서 혹시 그 순간에도 교감을 하신다고 느낌이 좀 들었던 때가 있으신가요? 제가 총 온라인 공연을 몇 번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게르네랑 온라인 공연을 한 게 첫 온라인 공연이었어요. 코로나 시작되고 그때 되게 많은 생각과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슬픈 느낌도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느낌도 있었고요. 온라인 콘서트를 할 때는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음악가 아니면 오케스트라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람한테서 이렇게 얻는 에너지가 저는 있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시너지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서 리사이틀 온라인 공연보다는 협연이나 실내악이 훨씬 더 하기 수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미국에서 뭐 공연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 혹시 뭐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데 일정, 해외 일정을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그 외국 일정은 미국, 유럽, 아니면 아시아 일정은 사실 2년 전에 다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게 피아니스트는 그 연주자 삶이 재밌기도 하면서 예측 가능한 삶이기도 해요. 왜냐면 내후년 생일에는 내가 어디 있겠구나 이거를 이미 2년 전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2023년 6월까지는 다 연주가 잡혀 있어요. 뭐 소개할 만한 연주 몇 개 말씀해 주셨나요? 내년은 3월에 뭐 뉴욕이랑 뉴욕에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베를린에서 베를린 방송연합단이랑 연주를 하게 될 예정이고 근데 2023 시즌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못 받았어요. 조성진 씨가 그 오프라인에서 연주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연주할 때 꼭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필요로 한다 나에게 이거는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생각을 안 해본 그런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한 것보다 뭐 있으면 뭐 하면 좋고 있으면 좋겠다는 건 좋은 피아노 그리고 좋은
어쿠스틱이나 홀이면 더 연주를 할 때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건 전혀 느껴보지 못했는데 관객분들 중에서 굉장히 되게 소음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연주하는 그런 거는 아무리 집중을 해도 약간 방해받을 때가 있거든요. 기침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저도 연주장 가서 가끔씩 하니까. 근데 뭐 너무 그 소란스럽게만 하면 저는 그걸로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몸은 좀 괜찮으신데. 네, 네, 다 회복하고. 네, 저는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먼 날에 지휘자로서 이 곡을 다룰 생각은 좀 없으신지? 2019년에 통영에서 그 피아노를 치면서 지휘했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이벤트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때 결정했어요. 지휘는 안 하겠다. 피아노 연주자로서 오래 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재능이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럽 발코니 편집장 이지영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8월 클럽 발코니 쇼는 9월 3일 인춘아톨에서 있었던 조성진 기자간담회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 저와 함께 해주실 KBS 음악실 진행하고 계시는 피아니스트 김주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년 만에 가진 기자 간담회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직접 보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김주영 선생님과 함께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스케르초 4곡을 가지고 음반을 냈습니다. 네. 2015년에 쇼팽 콩쿨 우승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지안드레아 노세다랑 같이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발라드 4곡을 녹음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 5년 만이죠? 그렇죠. 네, 앨범 들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우선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 네. 사실 쇼팽 콩쿠르의 우승자라고 하면 더 이상 쇼팽 해석에 있어서는 뭐 물음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경지에 있는 연주자들이지만 조성진은 그 사이에 또 많은 그 다른 작품들을 또 섭렵하면서 네. 경험도 쌓았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또 쇼팽 협주곡 2번과 스케르초 4곡에 담겨 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연륜이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20대죠. 네, 아직 20대인데 그런 것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 느껴졌고요. 무엇보다도 청중들과의 어떤 그 거리감을 좁히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조성진의 연주이지만 굉장히 굉장히 가깝고 친근하고 또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연주처럼 느껴지는 마치 라이브를 듣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그런 생생한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쇼팽 해석에 있어서도 물론 다른 작곡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그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선은 그런 첫인상을 굉장히 좋게 받았습니다. 네, 사실 쇼팽 콩쿠르를 우승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쇼팽 작품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우승을 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좋은 행보를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예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까지 쇼팽 콩쿠르 이후에 성장해온 조성진에 대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설명을 해주시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쇼팽 콩쿠르의 우승자나 혹은 쇼팽 콩쿠르를 통해서 유명해진 그런 피아니스트들 우리가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레리치, 게리 골슨도 있었고요. 베트남 출신의 당타이손 그 이후에도 좋은 연주자들이 많이 나왔고 크리스티안 짐머만도 물론 아주 훌륭한 그렇죠. 최고의 연주자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직후의 행보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어떨 때는 조금 의식적으로 다른 그 레퍼토리를 위해서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 네, 오늘 그래서 조성진 씨도 그 얘기를 했었죠. 네. 5년 동안은 쇼팽 스페셜리스트라는 이름이 붙지 않기 위해서 네. 일부러 좀 거리를 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명한 그런 자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그런 현명한 자세를 선배들의 길을 아주 훌륭하게 따라가고 있고요. 네. 아마도 저는 쇼팽 콩쿠르 우승 직후에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상이 잘 맞아 떨어졌고 네. 물론 청중들도 워낙 그 조성진이라고 하는 뛰어난 연주자의 여러 가지 얼굴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레퍼토리가 넓어진 것은 뭐 당연한 것 같고 여담입니다만 3년 전쯤에 제가 출간한 책 쇼팽의 취재를 위해서 네. 조성진 씨와의 이제 인터뷰를 위해서 뮌헨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독일 뮌헨에서 그날 만났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날이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그리고 피아노 3중주까지 한꺼번에 한 무대에서 연주하는 날이었어요. 아, 뮌헨에서요? 예, 네. 기돈 크레머가 이끄는 크레머라타 발티카와의 연주였는데 네. 리허설이 끝나고 연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여러 연주가 있지만 아마도 이렇게 쇼팽을 집중적으로 연주하는 무대는 당분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날을 골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 자신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날 연주도 물론 좋았지만 다른 레퍼토리들 또 다른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런 그 길을 아주 착실하게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현명하고 모범적으로 밟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9월 3일 인추나트홀에서 기자간담회라는 날짜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그 공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18일 날 서울에서의 앵콜 공연이 있고 그때 이 리사이트를 온라인을 통해서 보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연주 프로그램은 또 조금씩 다르죠? 네. 야나체게 소나타, 라벨의 밤의 가스바르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쇼팽의 스케르초 네 곡이 네. 연주가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친숙한 레퍼토리와 조금은 덜 친숙하지만 반드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다. 네. 이런 레퍼토리를 항상 균형감 있게 잘 믹스해 놓는 맞아요. 그 프로그램 구성 솜씨도 참 훌륭합니다. 예전 리사이틀에서는 1부, 2부 공연을 했는데 앵콜을 거의 3부 정도의 프로그램 그렇죠. 규모로 네. 또 굉장한 그 레퍼토리들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서프라이즈가 항상 있어 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또 조성진의 리사이틀을 찾는 분들에게 또 즐거움이기도 한데 네. 제 생각에는 듣는 청중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고 본인도 또 내가 이렇게 연주를 했을 때 어떻게 들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가늠해보고 네. 또 더 좋은 무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또 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네. 그 자체에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18일 프로그램 이제 계속 연이어서 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18일 연주 때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 온라인 공연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불편함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기자간담회 때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음악가들이 그 영상으로 찍는 그런 공연 실황을 보여주는 것에서는 어쩌면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잖아요. 아무래도 청중을 생각한 레퍼토리라던가 이 청중과의 어떤 스킨십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무대 구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8일 네이버 라이브 중계를 통해서 보실 관객들에게 이런 부분에 좀 유의해서 들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이브 공연이니까 아무래도 네. 또 생동감을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사실 온라인 공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연주자를 그야말로 뭐 요즘 뭐 방구석 1열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굉장히 가깝게 느낄 수 있잖아요. 사실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공연은 몇 년 전부터 그 표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연장에 있는 것만큼이나 조성진 피아니스트를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18일 공연은 공연의 예매를 못하신 분들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켓 가격이 1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굉장히 좋은 기다렸던 연주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주영 선생님과 좋은 말씀 나눴고요. 이어서 조성진 씨의 녹턴 연주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네. 좋은 얘기들이 많았어서 다음에도 네. 또 잘 부탁드릴게요. 네, 또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성진입니다. 제가 이번 9월 18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다시 한번 리사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연이 네이버 라이브로 실황 중계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opin didn't consider a scherzo as a light and short movement. Instead, he transformed it into a very dramatic and profound style of music, and I find it very original.